종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지구의 파괴? 우주의 소멸? 요한계시록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공포심을 느낍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죠.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미지들, 종말론은 사이비가 사용하기 딱 좋은 소재가 되었죠. 날짜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자들, 특정 지역을 도피처로 삼는 자들, 짐승의 표가 바코드, 베리칩, 백신이라고 돌려막기 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자들. 우리는 언제까지 그릇된 종말론의 이야기만 들어야 할까요? 종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설마 대답을 피하시진 않으시겠죠? 혹시 종말을 여전히 공포로 여기고 계신가요? 성경이 종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여러분에게 건강한 종말론을 정립시켜줄 최고의 강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십시오. 함께 고민해보자고요. 영광스러운 종말을 말이죠.